오늘 강릉 낮 최고 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산불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군사, 농업, 산림, 환경 등 2중 3중으로 묶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항공기 리스료 체납으로 시작된 플라이 강원 운항 차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이상한 건축 행정으로 소송까지 벌인 주민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